입장하세요. 네. 계면연에 김이월에 무인일에 계축시에 태어난 59세 남자. 이 무인일주 할 일이 뭘까요? 나무 키우는 나무 사주. 키우는 사주. 이제 잘 아시네. 여기서 목이 돈이에요. 묘미 있고 임목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정제합을 했습니다. 아니, 그 우계합. 예, 월급쟁이를 정제와 합을 하고 했고. 이렇게 하늘기인 두개다 가지고 있어요. 아, 충미, 하늘기인. 생지를 깔았습니까? 욕심 많다. 생지를 깔았어. 생지를 깔면은 어쨌다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잘생겼다. 총명하고 인물이 인물 좋다. 좋다. 편관이라 욱하는 성질도 있고. 그렇지. 편관이라 욱하는 성격도 있고. 주변에 항상 끄덕하는 사람이 있고. 미울의 기토는 겁재가 아니에요. 그래 또. 여기는 물론 이제 토가 많으니까 비겁 가다도 되잖아요. 네. 비겁 가다. 물론 비겁 가다 흉의는 있어요. 그 나쁜 점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축인묘가 있어서 부지런할 것이다. 부지런하다. 또. 말년에 축에는 교육 쪽도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교육, 그렇지. 교육이나 의료, 그전에 내가 얘기 안 했을까? 축인에 대학교수 교수, 많다고? 네, 네네, 대학교수, 하셨습니다. 축인에 대학교수 많다 그랬죠. 네. 또 이게 이신 나오는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물리에 기도하는 사주도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할인업이란 그 얘기야. 축인 있는 사람들도 나물리에서 기도한 거 할인업이지. 그래서 되게 축인 있는 사람들이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또 헬스클럽 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의사는 아니면서 남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그거 대학 교수가 많아. 대학 교수가 또 많아. 말년복 있다. 재산이 많다. 미올에는 뭐가 필요하다? 축, 해, 축, 신사진 축. 신사진 축. 그렇지. 신사진 축이잖아요. 신사진 축인데, 진토가 제일 좋은데, 진토는 없고, 축토가 있어. 그래서 말년복, 자식복이 있는 거예요. 이 축토 때문에. 이 축토가 조우로서는 아주 핵이 되는 거예요. 조우로서. 또, 이제 묘미, 임목, 이게 돈이에요. 돈이. 돈. 운도 잘 손님, 흘러간다. 목을 키우는 사주니까. 또 천일기인 두 개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일기인이 두개 있어요. 하나 음양이 다 있죠. 네. 음양이 다 있는 것이 안 좋다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음이든 양이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사람 많으면 사람 게을러요. 또 무게합으로 묶어서 돈은 잘 쓰지는 않을 것이다. 자, 정제하고 합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도 멀리 있는 정제하고 합을 하려고 그러지. 이제 기토가 방해를 놓고 있는 현상이지. 또쓸수 있는 것. 월간에 비급이 있으면은 아버지 자리 아버지가 못 온단 말이야. 계수가. 그래서 아버지 덕이 없다. 인연이 짧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묘가 아버지는 맞지. 맞고 기미가 엄마잖아. 미중에 정화 있으니까. 계수가 여기 살아 있을까? 이렇게 놓고 봐. 미월에 수생목이 가능할까? 여기 토국수당하고 아버지하고 좀 등반. 인연이 좀 약할 수도 있겠는데. 자, 비겁 가다도 되니까 돈 나갈 때도 많지만은 이 기토는
미울은 누구 계절이에요? 병어의 계절, 무토의 계절. 무토의 계절. 계절이기 때문에 기토는 겁제 작용이 안 돼요. 약해요. 얘가 오히려 기토를 이용을 해 먹어. 그렇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이용을 할 줄 알지. 이용할 줄 알고 형제도 그러고 뭐 미월에는 무토 계절인데 기토는 열심히 일해도 무토가 다 채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기토가 물론 저 전체적인 비겁과다니까 겁제 작용도 있지만 내가 기토를 잘 활용을 하는 거야. 기토를 잘 이용을 해. 네가 가서 농사 지어 내가 수확하려니까 이런 식이지. 그리고 미월에는 수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네. 필요인데 이 기수하고 무기합을 갖고 놔주질 않잖아. 이 기수는 이 기토가 턱수에 부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 이 더운 여름에 혼자 물을 다 차지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게 돈 돈하고 꽁꽁 묶어놓고 있는 형상도 되고 하니 운씨가 오면은 12지 신살로 뭐예요? 육회살. 육회살은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요. 이분 성격이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 결혼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기미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기미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기토가 토국수를 해버렸으니까. 아니면 개축일 수도 있고 무기하부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야. 돈은 아파트라겠죠, 이건. 네. 아파트도 있고 묘미 구글 이러니까 돈은 많지. 돈은 많고 말년복 자식도 있고 할인업 아니면 대학 교수일 확률이 높고 자, 사람 굉장히 좀 똑똑하고 인물도 좋지만 이기적인 면이 다분하고 사람을 이용할 줄 알고 근데 비겁과다니까 돈 나갈 때도 많고 이런 형상인데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네. 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분에 대해서. 네, 대학 교수 한 30년 이상 됐고요. 대학 교수는 맞고. 예, 대학 교수님 맞고요. 결혼을 27, 28 했는데 그렇게 되면 와이프가 그러면 기미로 봐야 돼. 기미 친구 같은 척. 인미 아마블 했어. 처음에는 귀신들인들이 좋아했어. 기미니까 사람은 반드래. 친구 같은 척 그렇게 보내요? 아, 네네. 네, 동창이니까. 네, 친구 같은 처야. 근데 남자들이 이미 기문이 있으면 저 나이 들어서 전립선 문제예요. 또 예, 또 말씀하세요. 아들 둘이고요. 뭐 다 괜찮고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좀 몇 년 후면 아 몇 년 후는 아닌가? 아 좀 있으면 이제 대학 교수 은퇴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돈을 버는 능력은 꽤 있는데 젊을 때 저기 사업했다가 한번 실패했거든요. 그 아주 젊을 때인데 30몇 살 정도에 사업 한번 실패해서 그 뒤로는 그냥 교수직에만 전념하고 뭐 사이드로도 한눈 팔진 않았고요. 그 돈은 잘 버는데 와이프가 돈을 다 이제 알뜰하게 챙겨서 이게 좀 돈이 많아진 거지 이분은 알뜰하진 않아요. 그러네. 정자하고 합을 했어도 좀 이기적인 면은 있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봐도 별로 전혀 알뜰하지 않고 와이프가 되게 알뜰해요. 기미가? 네. 차가 기미야, 차가 기미. 이분 아버지는 계세요? 아,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좀 재작년에. 네, 네. 그러면 살만큼 살았네. 네, 뭐 70. 네, 70. 뭐. 왜냐면 여기 개수가 미월에 턱국수 당해버리잖아요. 그 수생 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이번 아버지도 문창성 깔았으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고 교육 쪽에 일했을까? 네, 대학 교수셨어요, 아버님. 아버지도. 네.
예, 아버지도 문창생과에서 교육 쪽에 인연이 깊고, 근데 좀 2년 짧을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네. 그래도 70몇 살에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월간에 비겁 떠서 아버지 2년 짧다는 거잘 요즘 안 맞더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개수 자체가 굉장히 힘을 잃어버려서 나는 좀 2년이 짧지 않았을까 봤는데 그렇진 않네. 기초 때문에 그래도 조언을 해결됐어. 이제 해자축 개축부터 임자에다가 신해 해자축 가면 조가 해결되니까 좋지. 잘 나가지. 조가 해결되면 건강이 좋은 거예요. 첫째로 부부관계 좋고. 또이 사주에서 할수 있는 얘기. 저 말년에 무게합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 말년에. 일간이랑 무게합을 하고 있잖아요. 말 연애상 축인데 축이 무토한테는 십이운성으로 뭐예요? 월 양지 양지 양지잖아요. 양지란 것은 능력 발휘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토한테 근이 왔잖아요. 네. 시지에는 나은 말년인데 이렇게 근이 있으면 퇴직을 대학 교수에서 퇴직을 해도 놓을 줄을 아나. 나은 능력 발휘를 잘 해요. 그렇게 대학 교수가 능력 발휘가 뭘 할까? 딴데 가서 또 강의하겠지. 그리고 개축이, 나 활동 무대가 되니까, 개축 백호니까 큰 무대에서 놀지, 이분은, 당장. 처음에는 계묘에서 놀지만은, 계묘니까 역시 국가 자리니까. 근데 개축에서 큰 백호 무대니까, 큰 조직에서 이 이게 계묘는 국토가 방해를 났으니까 내가 활동을 모두 개축.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되지. 큰 무대니까. 그래도 이분이 다시 대학 교수들은 퇴직하면 다시 대학에 못 가나요? 퇴직 후에 그 미국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다 이분은 다시 놀줄 않는다니까 다시 예. 강의하지 않을까 싶어. 이분이 약간 실용적인 과 쪽이라 산업 디자인 쪽이라 미국에 다시 가고 싶어 하는데 유학도 미국에서 했고. 그럼 미국에 간다는 것은 맞네. 뭐라? 네, 축이 축. 정금의 고지잖아. 축이 되게 이제 이축 있는 사람 영어를 잘하고, 네네. 이게 정금의 묘고지잖아요. 미국, 이게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간다고 말이 나오네. 축 중에 개수하고 무게하고 또 하니까 계신 분. 또 미국에 가서 무게하고 보니까 뭐또뭐 썸씽 있을 수도 있겠네. 이분 바람 많이 안 피우셨어요? 몰래 몰래? 아니 그 부부 그 금슬은 되게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말년에 이 아저씨 바람 필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올려본 거예요. 바람 많이 피신 것 걱정을 같은데. 한다고 할 수도 있어. 아니 제 축이 있어서 친구 그런 거야. 남편이라 말년에 바람 피는 거 아닌가 갑자기 걱정이 돼서 한번 올려봤어요. 앞에 하나 피면 안 된다 그래야지. 괜히 부부싸움 시킬 필요는 없지. 근데 그럴 확률은 다분하잖아. 미국이잖아. 축중 미국에 가면은 무기하고 그러니까. 네. 눈에 안 보니까 상관없어. 아니, 저기 같이 가자고 한대요. 그래서 친구는 가기 싫어서. 바람 피는 거 막으려면 같이 가야 되겠는데요. 그니까요. 가기 싫어하던데. 근데 제가 근데 봐도. 같이 간다고 안 피우겠어요?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마음 축인 편하게. 암합이네요. 암합. 아니 이분이 제가 보기에 제가 이걸 보니까 이분 평생 제가 옆에서 뵀는데 운이 잘 풀리시더라고요. 사업 젊을 때 망해도 잘 회복되고 그래서 보니까 대운도 잘 흘러가고 운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목을 키우는 사주는 목화잖아. 법률임이잖아. 잘 나갔잖아 지금까지. 이목 때문에는 자산이 많이 늘어났겠지. 언제 망했어요? 서른 몇살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몇살때 아주 젊을 때 망했어요 한번. 용진대운에
예, 병진대운 맞아요. 병진대운 때 한번 망했는데, 그때 너무 너무 앞서 나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병진대운에. 근데 네. 여기서 상황으로 봐서는 봄이고 진토가 왔으니까 망할 일은 없었는데. 예,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서요, 선생님. 병진대운이면 좋은 대운 아닌가요? 좋은 대운이지.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 목이 돈이니까 좋은 대운인데. 그래서 이분이 급제가 많아서 사업하면 안 되는 운이라 망한 건지, 저도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적극으로 치면은 이제 적극으로 치면 뭐 궁극 전개도 되잖아요. 네네. 적극으로 치면 궁극 전개도 또 비겁 대운 탓이니까 뭐 망했니 했잖냐 얘기지만 우리 물상으로 봐서는 사실 망할 운은 아니거든. 비급 과다도 되지만은 여름에는 무토가 오히려 귀토로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귀토, 너 논밭에 네가 목을 다 키워 내가 쏴 걸 거니까 이런 양상이거든.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이기적인 건 확실해. 이 뜨거운 여름에 혼자 물을 다 차지하고 있어. 독차지하고 있다. 처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되게 착해요. 착하고 되게 이제도 밝고 알뜰하고. 선생님, 그 일지가 편관이면 남자는 성질이 욱하지만 여자는 살림을 잘한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여자는 살림을 잘하지. 또 여기서 보면은요. 처궁이 호랑이야. 지구랑 처궁이. 처가 호랑이 같이 사나울 수도 있는지 그렇진 않네. 되게 근데 처가 되게 똑똑해요. 되게 잘. 김이잖아, 김이. 네, 처. 살림도 자녀 잘하고. 지도니까 굉장히 사람 빤듯하지. 처는 좀 뭐했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아니 이 처가 한마디로 그 둘이 금슬이 좋은 게 처가 되게 똑똑한데도 남자 뒷바라지를 그러니까 남편 뒷바라지를 되게 잘해줬어요.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와서까지 되게 미국에서 만났을까? 아니요 한국에서 연애해서 미국에 유학을 같이 뒤따라 갔는데 미국에서도 뒷바라지를 되게 잘하고 한국에 와서도 되게 완전 현모양처예요. 미국에서는 돈도 벌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차가해. 네. 그러니까 미월은 무토 계절이니까 그때 기토를 잘 활용한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처를 잘 활용을 했으니까 차가 돈도 벌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 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은 안 했지만 뒷바라지 되게 잘했어요. 여름에 무토는 기토를 잘 이용을 해 먹는 거야. 주변 사람들 이용할 줄도 알아. 여기서는 처가 김이라 그러지. 밖에 나가면 김이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잖아. 동료도 되고 주변 동료들도 잘 이용하고 이 김이 네가 농사 지어 내가 소갈 게 공은 다 채가는 거야. 무토가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 잘라나요? 잘라 이게 개축 백호니까 조우가 해결됐고 그 때문에 괜찮지. 조우가 해결됐으니까. 축토가 없고 여기 오나 따뜻한 글자 하나 써봐. 얼마나 열받겠어. 집안에 들어가면. 그럼 이 사람 개인으로는 미국 가는 게 좋은 거네요? 할 수밖에 없어. 여기 축이 미국의 고지라니까. 축이 미국 축을 그래서 대운에서도 축대운을 타면 미국을 잘 가더라고. 아, 59세, 저기, 개축이구나. 대운도 개축이잖아, 축이. 네. 미국에 가게 돼 있어, 이번은 퇴직하고. 개축개운 여섯 번째니까 월주 천극 지축하면서 퇴직하면서 미국으로 가겠는데? 거기서 무기합을 했잖아요. 응? 네. 축 중에 개수하고 색이 무슨 색? 검정색. 검정색. 검은색이니까 네. 누구하고 연애하겠어? 흑이 나고. 그렇지. 흑이. 아, 진짜. 거기라고. 근데 계속 어린 여자잖아. 나이 차가 좀 나겠지. 어린 흑인 여자. 저거 개초 캄캄한 데서
회사 뭔지 속인 여자고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몇 년 후에 정말 그런지 아닌지. 임타서도 돈은 잘 벌겠네요. 임자가 또 제대운을 타서. 그렇지. 또 조우도 되고, 조우도 되고, 제대운도 되고. 그럼 바람 안 피게 하려면 가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갈 수밖에 없다니까. 핸드폰 속에다 뭔가 저장을 해서 보내야지 뭐. 아, 아니면 따라가라 그래야겠구나. 따라가도 군다니까. 캄캄한 밤중에 다리 밑에서. 다리요? 다리는 무슨 뜻이에요? 다리의 축. 아, 축. 축을 다리로도 보는구나. 연결고리. 축이잖아. 축이란 것이 원래는 수렁이야. 진흙탕. 진흙탕. 그러니까 거기서 저 무기하고 하잖아. 이분은 저기 물은 좀 부족한 현상이니까 정말 여자를 찾겠네요, 그죠? 그렇지. 그런데 무기야, 무기야, 왜 아까 무 개수를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9 유성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데 개축된부터 이제 물이 풍부해지면 개축 지나서 임자부터는 좀 위기적인 면에서 벗어나겠지. 물은 이제 풍부하니까. 그 전에도 바람을 피웠는데 모를 수가 있겠다, 부인이. 이런 사람도 갈증난 구조도 돼. 굉장히 술을 원해. 굉장히 미월에 무토가 갈증이 나 있어. 그러니까 술을 찾으니까 돈과 여자를 좀 찾을 수도 있어. 그 수가 예술도 되나요? 예술? 어? 의리, 목이 예술인데, 의리. 미중을 목. 그러니까 수가 예술도 되는지. 아, 수가 예술 아니지. 아니에요? 미중의 을목이 예술이지. 그러니까 미 김희자 처가 예술성은 있지. 아니요. 처가 아니고 본인이 되게 예술 쪽에 관심도 아, 많고 그래? 소질도 있고. 네. 근데 김희가 처가 이 중에 오히려 처라고 보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와이프는 별로 예술적이지 않고요. 술을 그러면 술을 좋아해요? 두 분 다? 뭐 술은 뭐 좋아하는데요. 그 되게 예술적인 취미가 많아요, 이분이. 아, 네, 무인이. 네, 네. 되게 아니, 김이 천원. 아니요. 그 와이프는 제가 잘 아는데 그렇게 뭐 예술 쪽에 관심은 없어요. 아니, 술을 좋아하냐고. 뭐 많이 먹진 않지만 좋아해요. 예. 네. 예, 물어보냐면은 미월의 기토가 굉장히 미월의 기토가 조열하잖아요. 그럼 기토는 술을 굉장히 찾아 이 개수를 술을. 그래서 물이잖아 물. 그래서 이제 술이 체질에 맞으면 술을 찾기도 하고 남자 같으면 여자를 굉장히 탐하지.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 술을 탐하니까 이슬이잖아 이슬. 네. 개수. 미월에 근을 못 근이 없고 금생수 못 봐 이슬. 참이슬 좋아하겠네, 참이슬. 예, 뭐 그런 건 소주 조금 정도는 잘 마셔요. 예. 산업 디자인 과면은 건축 토목 쪽이에요, 예수예요. 누가 술을 마시면 전부 참이슬 먹겠어. 산업 디자인이 어디 건축 토목 쪽이에요, 예술 쪽이에요? 아니요, 문자 그대로 산업 쪽이에요. 뭐 자동차나 가전이나 뭐 그런 산업 디자인 할까? 아, 네. 남편이 산업 디자인 교수인가? 네. 그래서 이제 예술성이 있구나. 장수사 주죠. 그러지. 저거 해결되면 건강 좋아지니까. 토의 병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건가요? 토의 병? 예. 난 이제 이분은 병도 없을 것 같은데. 저거 해결되어 버리니까 이제. 네, 뭐 그닥 아픈 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 저 아픈 데 찾을 길이 없어. 장수사주 같아요. 이렇게 건강적인 면에서도 어디 특별히 아픈데 건강하게 보이고 또 앞으로도 저거 해결된 게 굉장히 장수 사주로 가고 남을 데가 없어. 나 남을래?
하면 그런데요. 자 이제 이따면 이제 전립선 정도인데 그건 병도 아니야 요즘은. 바람만 잡으면 되겠네요. 네? 바람만 잡으면 되겠어요. 아, 내부 들어 그거 좀 피우면 어때 그거? 지금까지 눈에, 제가 눈에서 안 보이면 안 보이면 되지.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엔 바람 핀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제가 저 사주를 보니까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몰래 몰래 많이 피셨을 것 같아. 그렇지 젊었을 때 좀 폈죠. 동창회 가면 안 돼.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또 바람 피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잖아. 얘 무기압을 하잖아. 인명 방압이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좀 위험해. 그럼 미국에 가도 위험해. 어쩔 수 없어. 봐줘야지. 사주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남녀간에 바람을 피우잖아요.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저 자기 부인한테 들키면 뭐라고 변명을 해야 돼? 응? 내 사주에 피우게 돼 있더라 그러면 돼. 사주대로 사주대로 살라고 하니까 내가 펼 수밖에 없다. 바람을 안 피우면 나는 단명사주라더라 그렇게 변명을 해야 돼. 이거 봉근 친구한테 얘기 안 해야겠네요. 얘기하면 부부싸움 시킨다니까. 아니 이분도 사주대로 살아야 되잖아. 바람을 완벽하게 피시면 되잖아요. 와이프 몰래 완벽하게. 그럼 뭐 어디가 있어? 지장간 있잖아. 지장간. 여기는 드러나놓고 무기합을 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어. 언제 들통나? 항상 충미충을 해야 되는 거야. 충미충을 하게 되면 이제 미축 중에 뭐가 계속 닥쳐 나오잖아. 이럴 때 이제 들통나지. 그러니까 미운에 미국을 가. 미운에 미국을 가면 들통나지. 그때 잡아내. 아, 선생님 근데 처가 혹시 개묘가 될 수는 없나요? 처가 개축이? 아니요. 처가 개묘가 개묘? 될 수는 어. 없나요? 개묘면은 네. 기미 때문에 네. 좀 떨어져 살겠지. 근데 기미 때문에 합은 못 오고 무기합을 하려고 그러잖아. 네. 기미가 방에 놓고 있으면 무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극제해야 된다. 여기에 가고 무기합이 되지만은 그 사람이 미울에 묻혀기 때문에 미울에 큰 산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분은 다 바람을 펴도 서리 소문 없이 펴. 이 큰 산에 계속 비 좀 내렸다 해봐. 비 그쯤 언제 비 왔냐 시기잖아. 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런 분들은 혹시... 바람을 펴도 서리 소문 없이 피우고 흔적이 없는 거야. 비 한 번 와서도 흔적 없이 내려가버리잖아. 선생님 제가 개묘가 혹시 처가 아닌가 여쭤본 이유가 이 기미가 네. 중간에서 방해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랑 결혼하는 걸 이 시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둘이 그거다고 네. 별개로 개미하고 했으면은 네. 개미하고 했으면 기미가 중간에서 방해 공작을 하니까 무기합에 인면 방해하게 지역에서 만나서 할 수 있지만은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면 아니요 그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 연애도 장거리 연애했고 그 결혼하고도 잠깐 떨어져 지낸 일 때문에 지낸 적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기가 혼인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혼인살이죠.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맞는 건데. 결혼을 좀 늦게 해야 돼. 결혼은 일찍 했어요. 27인가 8에 했어요. 이게 장거리 연애를 예, 27에 했거든요. 7인가 8에. 쓰고 그러면 이제 개묘하고 기묘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네. 나는 26살 이전에는 무조건 개묘로 보고 네. 27부터 30까지는 그냥 기묘. 그리고 31세부터는 개축으로 봐버리는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공부하다가 뛰어나와서 둘이 결혼한다니까. 그리고는 무게합의, 인묘합의 계묘를 쳐로 본다. 계묘 쳐로 본다. 차가 그 문창성과 차도 똑똑한데, 네, 똑똑해요. 똑똑한데. 어찌됐든 무토는 기미를 이용한 게 주변 사람들 잘 활용을 해. 계묘로 보면 이제 좀 떨어져 사는 거예요. 예, 주말도 좀 뭐든지. 예.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는데 그 유학생활 내내 장거리 연애했으니까 결혼을 그러면 계묘로 봐야 되겠다. 계묘. 예. 고등학교 때. 27인가 그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계묘야. 계묘. 저도 문창성과 똑똑하고. 저도 주변에 남자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주변에 처가 무지 이뻤어요. 남자들은 많이 꼬였어요? 네. 왜냐면 개명. 통분이 없잖아. 개수 입장에서 보면 기토, 무토, 미토 막 이렇게 주변에 남자들은 많이 있었다고 봐야지. 개묘가 처가 많네. 그래도 처도 직장생활 했을까요? 네, 했어요. 그럼 기미가 직장인가요? 아니, 주민 처가 직장에서도 처가 큰 항공사 조직이지. 승무원했어요. 네? 항공사 승무원했어요, 처가. 항공사? 네, 항공사 승무원해서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기미관이니까 관여주는 큰 조직에서 일했잖아. 큰 조직에서 일하고. 계묘가 처음 맞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학교 동창일 확률이, 학교 동창이라겠어요? 네. 네, 계묘면 학교 동창이야. 그러니까 계묘가 확실하네. 학교 동창이고. 또 질문? 선생님, 예. 축이 미국 같으면 캐나다도 미국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캐나다는. 이건 내 축은 미국으로 보냐? 경금의 고지니까 내가 아, 경금. 미국으로 보는 거야. 원래 캐나다. 미국이 경신이야, 경신. 경신인데 이 경금의 고지잖아요. 그래서 축이 있는 사람도 영어도 잘하고 미국하고 인연이 깊더라고. 캐나다는 임신이에요, 임신. 임신. 임신 안된 사람도 캐나다 가세요, 임신. 우리 반에도 임신 일주가 하나 있어요. 남자예요, 근데. 임신이 캐나다, 경신이 미국. 이렇게 축 있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인연이 많아. 축대원 왔어. 외국 유학한다면 어디 가겠어? 미국이라면 거의 맞아. 99% 맞아. 자, 오늘은 이거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